음악은 못 들려드립니다. 말로만 하는 음악 이야기죠. 투맨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말씀드렸던 거 다이나 크롤. 네, 다이나 크롤. 다이나 크롤. 다이나 크롤도 사실 소개할 곡은 굉장히 많은데 네. 오늘은 스웨이하고 크라이미어 리버. 크라이미어 리버. 사실은 일본 애니메이션이에요. 아마겟돈 마지막 타이틀 음악이 엔딩 크레딧 올라갈 때 그 음악이 플라이 투 더 문인데 네. 그 플라이 투 더 문을 우리가 제일 많이 들은 가수가 다이나 크롤이에요. 그렇죠. 예능 같은 데서도 많이 썼죠. 썼죠. 정말로 네. 많이 썼어요. 다른 게 아니고 다이나 크롤 목소리로. 근데 오늘 저 이 소개해 드리고 싶었던 게 스웨이인데 스웨이. 근데 이거는 딘 마틴이라는 영화 배우로 더 알려져 있는데 가수랑 영화 배우 같이 했었어요. 1950년대 굉장히 인기 있었던 미남 배우잖아요. 사실 딘 마틴. 우리 윗세대 어른들이 좋아했던 영화 배우인데 딘 마틴이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이 노래는 스윙 밴드 시절 댄스곡이에요. 정말로. 예. 정말 댄스곡. 그리고 가사를 들어봐도 뭐 마림바 리듬에 맞춰 춤을 춰봐 해갖고선 아주 이렇게 좀 그 화려하고 즐겁고 그렇게 경쾌한 분위기 속에 뭐 무도장을 연상케 해요. 딘 마틴 음악은. 근데 다이아나 크롤은 되게 슬로우 템포로 완전히 분위기 있게 바꿨더라고요. 딘마틴게 딘마틴 스웨이가 장조면 다이나 크롤 스웨이는 단조. 네. 그러니까 정말 극명하게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요 노래가. 그러니까 똑같은 멜로디의 곡인데 저렇게 달리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왜 배우들이 같은 캐릭터를 연기를 하는데 뭐 예를 들어 드라마 같은 데서 태종을 연기하는데 누가 한 태종이랑 누가 한 태종이랑 세종대왕도 한석규 씨가 한 거랑 또 누가 한 거랑 다르고 그렇듯이 가수들도 음악하는 사람들도 그런 거죠. 다이아나 크롤은 저는 고백할 게 있는데 다이아나 크롤 노래를 많이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뭐 잘나거나 뭐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취향인데 재즈면 재즈, 팝이면 팝 하나만 해. 근데 이 사람은 아주 영악하게 걸쳐놓고 그리고 또 게다가 예뻐. 예뻐. 그러니까 좀 정이 안 간다 그럴까? 근데 요번에 들어보니까 그 마음 잡고 그 스웨이가 있는 앨범도 다 들어보고 다른 곡들 물론 이제 중간에 다음 곡으로 넘기기는 했지만 들어보니까 아 그래도 이 사람 재즈에 가깝구나. 중간에 피아노 이렇게 조근조근 치는 거나 이런 것들이 들으니까 또 좋더라고요. 다이나 크롤이 시작하기는 재즈 피아니스트로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 다이나 크롤이 정말 그 괜찮은 재즈맨들한테 사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괜찮은 재즈맨이 다이나 크롤을 키웠어 사실은. 그 네이버에 검색해 보니까 누가 그런 걸 올렸던데 그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다이나 크롤이 이제 어려서부터 음악 이렇게 되게 캐나다의 작은 항구 도시에서 태어나갖고 음악 하고 있다가 줄리어드 음대 갔다가 고향으로 돌아와서 트리오 연주를 이렇게 하고 버클리, 있는데 버클리를 졸업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음악을 하고 있는데 레이 브라운 레이 브라운. 유명한 레이 브라운 베이시스트 공이 예. 맞아요. 맞아요. 좀 픽업을 해서 뉴욕에 뭐 지미 라울스라는 그 지미 라울스는 앨범을 몇 곡 몇 개를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 피아니스트인데 유명한 디바들이랑 음악 프로 많이 하시고 음악 프로듀서이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지미 라울스. 예. 대단한 그러니까 음악 그분을 프로듀서. 만났으니 이 아마추어는 아니지만 풋내기 아티스트가 확 폭발하는 계기가 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본을 굉장히 탄탄하게 갖췄어요. 사실 데뷔한 게 30살 데뷔 앨범 낸 게 30살 넘어서인데 정말 그 그러니까 이래요. 제가 이제 아는 척 하나 할게요. 네. 조선시대 말에 신재호 선생이라고 이제 이 판소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양반인데 광대가라는 우리 판소리가 사실 있어요.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근데 저 거기서 광대라고 하면은 저 판소리 하는 그러니까 노래도 하고 연기도 하는 그러니까 요즘 보면 뭐 가수죠. 광대가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첫째 광대의 조건 첫째 인물 칠해 두 번째 사설 칠해 세 번째
이태금, 네 번째는 얼음새. 그러니까 이게 광대가 갖춰야 될 조건인데 첫 번째가 뭐냐? 인물치레, 얼굴이 얼굴. 그다음 두 번째가 사설치레, 발음, 노래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돼. 그다음에 득음, 소리를 갖다가 얻어야 돼. 자기 스타일의 소리를. 그다음 얼음새, 몸짓이 이뻐야 돼. 그러니까 아니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 대중 앞에서는 대중 예술인들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얼굴 이쁘다는 건 사실 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다이애나 크롤은 참 여러 가지로 그렇게 한번 꼽아봐야 되는데 아까 그 기감독이 솔직히 양다리 걸쳐서 사실 그건 있어요. 근데 나는 사실 그 크로스오버 장르의 가수들 굉장히 좋아해요. 뮤지션들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케니지 있잖아. 케니지도 그 크로스오버에 아주 정 그러니까 딱 크로스오버에 재즈라고 할 수도 없고 팝이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더 나이 어린 꼰대 같은데 전 케니지. 와, 그렇죠. 근데 이제 케니지 세대잖아 김감독도. 그렇죠. 근데 이제 담임은 케니지만 나오니까는 짜증 났었죠. 짜증 났죠. 뭐 재즈를 좋아해서 뭐 그런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음악인가 싶기도 하고. 재즈, 재즈맨들한테는 팬 메선이도 그래요. 팬 메선이도 크로스오버하지 사실 정통 재즈라고 확 다 얘기할 수도 없잖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래도 팬 메선이는 활동하는 게 재즈 아티스트로서 활동을 하니까. 활동하는데 팬 메선이도 얘기를 하면 크로스오버 장르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많거든. 그러니까 이 다이애나 크롤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예. 아, 지금 조금 아까 말씀하신 거에 광대의 조건 중에 몸짓 이런 게 너름새. 있는데 이 다이애나 크롤 우리가 오늘 얘기하기로 한 크라이미어 리버를 저 유튜브에 보니까 파리에서 라이브 하는 게 있는데 중간에 피아노를 이렇게 치다가 카메라를 싹 보더라고요. 이런 제스처나 몸짓은 광대로서의 조건이 충분한 사람이네요. 아, 조금 아까 봤거든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이렇게 연주하다가 라이브에서 싹 보더라고요. 지그시. 저리 되시죠. 그걸 또 편집을 크로스업으로 딱 잡아갖고 했는데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이애나 크롤 정말 열심히 들을 때 레이저 디스크로 저 공연하는 거 이런 거 봤거든요. 레이저 디스크 시절. 다이애나 크롤이 피아노 앞에서 피아노를 치면서 그렇게 흘끔 카메라를 갖다 딱 쳐다보면 전부들 환호를 지르고 박수를 쳤어. 광대의 첫 번째 조건은 아주 충족되고 그죠? 예. 왜냐면 한때 정말 다이애나 크롤이 여신이었어요. 여신. 근데 제가 이 여신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대단해요. 그러니까 팝을 팝 재즈 별로 관심 없고 팝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다이애나 크롤 거 딱 들으면 그냥 부담 없이 즐기는데 그 맛이 있어요. 아까 김 감독이 얘기했지만 어떻게 그 스웨이 그 밝은 노래를 해석을 해갖고서 아주 무디하게. 예. 이 노래 또 하나 재밌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면 이건 유튜브를 거치셔야 돼요. 누가 그래 누가 했는지 모르겠어. 2002년에 리처드 기어랑 다이안 레인이 언페이스풀이라는 영화를 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다이안 레인이 바람을 피는 거예요. 리처드 기어 남편 몰래. 근데 젊은 남자예요. 근데 그 장면을 살짝 들어다가 원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은 다른 건데 스웨이를 갖다가 딱 얹혔어. 이게 스웨이랑 그 언페이스풀 그 영화랑 너무 맞아. 그렇죠. 그냥 이렇게 보면 예. 그러니까 이 딘 마틴의 그 스웨이 해석이랑 다이애나 크롤의 해석이랑 얼마나 다른가. 이 영상 하나 딱 보면 광고 만들 때요. 이제 자기가 찍어온 그림을 편집을 할 때 내가 지금 예산에서 쓸 수 있는 BGM은 이런 이런 곡들이 있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쓰지 못하는 BGM을 그 그림에 한번 얹어봐. 우리끼린데 뭐 어때 하고 한번 보자 할 때는 야 내가 이렇게 잘 찍나 하는 느낌이 올 때가 있었죠. 그리고 아까 그거 다시 깔아 하면은 우리나라 CF가 되죠. 근데 원래 영상이랑 그러니까 사운드랑 비디오랑 이렇게 보면은 비디오가 부예요. 사운드가 갑이에요. 그렇죠. 예. 이거는 그 내 얘기가 아니고 네구라가 아니고 스필버그가 한 얘기야. 스필버그가 옛날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롤링스톤즈 인터뷰에서 나는 재미를 만들어낼 뿐이다. 감동은
윌리엄스 이목이다. 존 윌리엄스 얘기하는 거야. 윌리엄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는 영상으로 재미있게 만들 수 없다는 거야. 근데 그 재미를 넘어서 감동을 주는 건 존 윌리엄스의 음악. 존 윌리엄스가 음악을 해줬기 때문에 내가 이런 영화를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음악으로 그 장면이 나중에 생각나기도 하니까. 아니 네. 그 대표작 E.T. 한번 봐요. 이렇게 달 이만한데 자전거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데 코미디도 그런 코미디 없잖아. 근데 존 윌리엄스 음악이 딱 깔리니까 그냥 감동으로 그냥 울컥하고 눈물이 날 정도의 그러니까 그, 거룩해지고 어, 그런 장면이 되잖아요. 그게 음악의 힘이거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요번에 다이애나 크롤을 하자고 하셔갖고 들어보면서 저는 이런 게 생각나더라고요. 아까 딘마틴 말씀하셨지만 딘마틴 아저씨가 54년인가 5년에 하신 거랑 오케이. 다이애나 크롤이 2000년 초반에 2001년인가 아 2017년에 한 거죠. 스웨이는 스웨이는 2017년이죠. 예, 예. 그렇게 크라이미어 리버가 2003년인가고 예, 예. 두 스웨이를 이렇게 보고 크라이미어 리버를 하면서는 들으면서는 줄리 런던은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 이렇게 편곡이 다이애나 크롤 쪽이 더 풍부해요. 줄리 런던의 크라이미어 리버는 되게 제가 좋아하는 기타리스트인데 바니 캐슬하고 베이시스트 한 명이랑 이렇게 세 명이서 그러니까 보컬까지 세 명이 트리오로 노래를 하는데 외람되지만 다이애나 크롤을 주제로 줄리 런던의 Cry Me a River를 들으니까 아 오리지널이 아, 그 오리지널의 맛이 있지 힘이 있구나 있지 그건 네. 있죠 있지 근데 거기서 잘 바꾸고 조금 더 요즘스럽게 편곡하고 하면서 본인이 가진 그 맛을 또 잘 낸 게 다이애나 크롤이라면은 줄리 런던이 새삼스럽게 또 매력적으로 느껴지더라고요 스웨이를 들으면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뭐 거의 이렇게 넉넉히 들으면 뭐 피아노 하나에 뭐 이제 기본으로 드럼 살짝 소리 나고 베이스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냥 피아노 하나에 목소리 하나인 노래처럼 이렇게 딱 들려요. 근데 1절이 끝나고 간주가 끝나고 2절이 딱 시작될 때 한번 이렇게 귀담아 들어보세요. 아주 저 멀리서 아주 조그맣게 이제 바이올린 현악기 소리가 들리는데 예, 예, 예. 오케스트라가 이렇게 살짝 깔리는 느낌 예. 바이올린이 13대예요 비올라 4대 첼로 3대 근데 정말 그러니까 그 정도 악기 동원했으면 조금 이렇게 좀 소리가 이렇게 두드러지게 이렇게 나타나게 하고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럼 촌스러울 수 있는데 아니 들든 말든 그냥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짧게 근데 야 그게 아니 그게 2절 닦아가지고선 그 스웨이의 그 분위기를 계속 끌고 나갈 수 있게 해줘. 깊숙이 들으셨구나. 우리 한번 살짝 들어봐요. 저는 또 그 크레딧을 보니까는 베이스를 크리스찬 맥브라이드라고 지금 제일 잘 나가는 베이시스트가 쳤는데 그러니까 재즈인 거죠 사실은. 그렇죠. 그 사람이 그리고 기타가 러셀 말론 굉장히 유명한 기타리스트 이 두 사람이 그 앨범에서 어떤 곡은 참여 안 하고 어떤 곡은 했는데 스웨이에는 이 두 사람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다르게 들린달까? 그것도 좀 음악 들으면서 뭐 부적인 것 때문에 그 음악의 본질이 바뀌진 않지만 왠지 크리스찬 맥브라이드가 참여를 하고 하니까 그리고 말씀하신 그런 편곡 이렇게 되게 세련되게 너무 현을 확 내세우는 게 아니고 싹 깔면서 가는 건 저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되게 세련된 아티스트임에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 메인이 그거거든요. 내 눈에는 당신만 들어와요. Stay with me, 그러니까 내 옆에 있어줘요. Sway with me, 나를 흔들어줘요. 나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 리드해달라 이렇게 해달라 이런 건데 아, 그 정말 나는 그렇게 가사를 음악을 그 다이애나 크롤 여러 곡이 있는데 좋아하는 노래 있는데 나는 이 스웨이 들을 때 난 다이애나 크롤을 제일 좋아해요. 아니 스웨이의 네. 다이애나 크롤이 제일 최고야. 플라이 투 더 문도 뭐 그 나름대로 감동이 있는데 저는 이 스웨이입니다. 웬만한 스탠다드들은 거의 다 노래를 했는데 그 중에 또 스웨이가 꽂히신 거. 아 그렇죠. 아까 그러니까 스웨이 별로 안 듣더라고. 그러니까 보면 플라이 투 더 문 많이 듣지. 크라이 미 어 리버 뭐. 정말 그걸로도 대단한 인기 얻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소개해드린 스웨이, 다이애나 크롤의 최고의 곡이라고 생각해요. 다이애나 크롤 또
재작년인가 그 토니 베넷이랑 듀엣으로 앨범 냈었잖아요. 어, 그럼 그래요. 어. 네, 그것도 되게 어, 세요. 토니 베넷 옹이 90세가 넘으셨는데 거기서는 피아노는 안 치고 딱 보컬에 집중해서 다이나 크롤이 이렇게 둘이 하더라고요. 그 뭐 유튜브에 치면은 그 영상들이 많으니까 멋있으시더라고요. 아주 토니 그 베넷. 토니 베넷이야말로 그 둘이 똑같은 장르예요. 크로스오버 장르예요. 그렇죠. 재즈랑 팝이랑 왔다 갔다 하는 양반이잖아. 그리고 하나 얘기할 게 이 대중음악 이 팝에서도 사실 이 다이나 크롤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편 때문에. 남편이 엘비스 코스텔로. 아, 엘비스 코스텔로. 어, 왜 저기 노팅힐인가? 쉬. 영? 어, 노팅힐에 나왔던 쉬 부른 엘비스 코스텔로가 남편인데 그 둘을 엘튼 존이 중매를 섰대요. 오, 어, 그래요? 어, 그 아주 유명해요 이건. 그래서 결혼식 때도 엘튼 존이 주도를 했고 셋이서 쇼를 만든 적도 있어요. 그 다이나 크롤 하면 사실 얘기할 게 많아요. 우리나라도 한 번은 확실하고 우리나라도 몇 번 왔을걸요? 한 번 온 건 내가 확실히 알지. 아, 우리나라도 한 두 번, 세 번 온 것 같더라고요. 왔어요. 예. 봤어요. 예. 하여튼간 음악을 듣는데 그게 꼭 재즈라는 장르가 아니더라도 혹은 재즈여서 좋을 수도 있는데 거기에 걸쳐 있다고 얘기한 거는 너무 듣는 사람으로서 오만한 얘기 같았고 아까 음악 자체를 이렇게 듣다가 거기서부터 아 이게 이 사람이 시작이 재즈였어 그리고 지금도 재즈에 이렇게 나누고 있어 그러면은 또 더 폭넓게 들을 수 있는 그 중간 다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처음 듣는 만약에 젊은 분이 있다 하면은 다이나 크롤부터 시작해도 되게 좋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스웨이가 사실 또 그렇게 감동적으로 들린 게 뭐냐면 그 음색이 이게 스웨이 부를 때부터 Turn up the Quiet 그 요 앨범 전까지 전에 2-3년 전에 폐염으로 목소리가 거의 맛이 갔었어요. 아, 정말요? 그래서 그래서 활동을 갖다 거의 접다시피 했어요. 그리고 낸 앨범이거든. 그러니까 더 그윽하게 들리는 예, 그 전에 되게 깨끗한 목소리보다 목소리가 지저분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뭐랄까 어, 더 이렇게 중후해졌달까 그런 게 느낌이 있네요. 말씀 듣고 보니까. 그리고 나서 낸 앨범이거든. 아주 뭐 여러 가지로 잠시간 다이나 크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그 관련도 있고 우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곡입니다. 자 그럼 오늘 다이나 크롤 얘기는 여기서 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